시작. 아닌데. 다시.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어를 쓸 때 글씨 획순이 과연 중요할까요? 제 생각은 그겁니다. 항상 젓가락질 잘해야 밥 잘 먹나요? 한국어도 굳이 순서대로 쓰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교육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요거로서 느낀 게, 영어 원어민 교수들을 보면은 그죠, 최소한 그래도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들이 말하는 intellectual, 소위 배우신 분들의 개념인데, 알파벳 쓰는 거 보면 제각기입니다. A를 쓸 때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거꾸로 쓰는 분도 있고, 반대로 쓰는 분도 있고, 참 다양해요. 그거 보면서 아, 저렇게 써도 어차피 알아보잖아요. 알아보면 된 거지, 굳이 순서대로 가나다라를 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태국에 있을 때 다른 감옥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어나 일본어도 그런 획순을 중요시 여긴다더라고요. 하지만 뭐 프랑스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굳이 획순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영어 쓰는 나라들은 선생님들도 영어 애들 알파벳 한번 쓰게 해보세요. 제각기 마음대로 씁니다. 물론 못 알아볼 정도로 이상하게 쓰면 안 되지만, 알아본다면은 이 순서가 굳이 중요할까라는 것이, 근데 여전히 그렇게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획순을 여전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획순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배워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판서를 할 때는 절대로 저는 순서를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틀리게 하지 않겠지만 학생들에게 그것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드는 생각은, 과연 우리가 10년 뒤에도 연필로 쓰는 세상일까? 지금 거의 다 컴퓨터로 쓰잖아요. 컴퓨터로 쓰는 세상에서 이런 획순이 과연 중요할까? 10년 후에는 연필? 그거 뭐야? Hey! Hey! What you doing on your computer? What's a computer? 라고 그렇게 하는 상황도 물론 오지는 않겠지만, 누가 알아요?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획순이 과연 중요할까? 한글을 쓸 때 글씨 순서를 지켜야만 당연한 것일까? 제가 보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내가 쓰는 순서대로 따라야 해 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미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획순을 다르게 쓰는 학생들 정말 기상천외하게 많이 씁니다.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오, 신기하게 적었다. 어... 갓 적어보세요. 그래요? 보면 조금 어색하기는 해요. 하지만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가 어색하다고 남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알아볼 수 있다면은 획순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절대로 필기할 때 무조건 획순에 맞게, 비읍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비읍을 이렇게 쓰지만 꼭 칠판에 쓸 때는 둘, 셋, 넷 이렇게 꼭 씁니다. 안녕하이소, 저는 덱스터라고 하고, 예, 저는 어제 막 강아지가 국밥 한 그릇 먹고, 예, 던킨 도넛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행복했어, 예.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한국어 교원 2급을 땄습니다. 학점은행제 실습은 기회가 돼서 제가 서울에서 했는데 샘플로 다른 선생님들이 한국어 수업하는 거 보고 아, 늦기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부산에서 그렇게 말하면 매장당할 정도로 정말 서울 표준어 자체에 이제 학생들에게 쓰다 보니까 아기에게 쓰는 말을 하니까 아, 저 성인 학습자한테 무슨 유치원생한테 말하던 식으로. 그리고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일하게 단 하나의 악플을, 나머지는 뭐 악플이라 할 것이 잘 없긴 한데 단 하나의 악플을 받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에 대한 영상을 찍어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투리의 능력을 크게 발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교재 중에 부산 사투리를 교재로 베이스로 한 교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투리를 잘 해도 그를 가르칠 영역도 시간도 틈도 주지 않고 있는 게 한국어 교육의 현실입니다. 사투리가 그렇게 배척의 대상일까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안녕하이소, 저는 덱스터라고 하고, 예, 저는 어제 막 강아지가 국밥 한 그릇 먹고, 예, 던킨 도넛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행복했어, 예.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사를, 명사를 바꿔가면서 사투리를 강요하는 한국어 교원은 없을 겁니다. 이런 조금의 억양의 차이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말도 다분히 경상도 억양이겠죠. 억양의 차이가 그렇게 큰 죄일까요? 게다가 보면은 서울 사투리에만 조금 관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했고요, 밥을 먹었고요, 집에 갔습니다. 고요라고 해야 되는데 서울 사투리는 했구요, 했구요, 우우 발음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사투리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으면서 부산 사투리 제가 쓰는 거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가르친다면서 그렇게 부산 사투리가 심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부산 사투리는 한국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그놈의 서울 부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대학들이, 좋은 대학들이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귀결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표준어라는 그 정의 자체도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 교양이 있고 없고의 정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대학교 다닐 때 교양 다 A+ 받았으면 교양 있는 사람 아닙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 뭐 교양 수업을 B+ 받았으면 교양 없는 사람입니까? 서울에 안 살면 표준어를 안 쓰는,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참 그 정의 자체가 상당히 폭력적인 정의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정도의 사투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데 한국어 교원 중에서 누가 그렇게 의사소통에 방해될 정도로 한국어를 가르칠 것 같습니까? 교재 자체도 부산 사투리를 쓸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런 사회통합, 이민자들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억양 차이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듣기를 보면 다 표준어로 해버리죠. 물론 교육은 표준어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표준어를 제외한, 현대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을 제외한 한국 언어에 대해서 배척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적어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원들이 쓰는 언어라면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명사나 동사까지 바꿔가면서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하지만, 억양의 차이가 있는 것.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표준어, 스탠다드 랭귀지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뭐 서부 액센트, 그래서 웨스트 액센트가 있고 이스트 액센트, 그런 액센트의 차이를 두되, 그러면 교육을 할 때, 영어 교육을 할 때 그 기준점은 intelligibility라고 해서 이해 가능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부산 사투리로, 제가 서울 표준어는 뭐 쓸 수가 없으니까 한 말로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덱스터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내일은 날씨가 좋아서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러 갈 겁니다. 제 소원은 통일보다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발언을 했을 때 이게 배척의 대상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놈의, 제 생각에 그놈의 서울 부심이 과연 학생들, 이민자들, 물론 그 학생이 서울에 산다면 그 말 배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부산에 살, 뭐 광주에 살 학생들에게 반드시 서울의 억양을 할 필요가 있을까? 밥을 먹었구요, 배가 고프구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서운 말은
한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학당 채용에 관련해서 물론 사투리 쓸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채용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무시무시한 현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이 죄냐?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어를 구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 억양마저도 바꿀 필요가 굳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제가 바꾸도록. 밥 먹었어? 와, 니 소리 소름 돋았네. 말투가 왜 그렇노? 이러면. 제가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외국인 혹은 중도 있고 청소년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한 공간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있는 것을 보면 때로는 신기합니다. 수업 현장에 가면은 주로 나만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다 중도 입국자거나 이민자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 둘러싸여 있다가 또 식당에 가서 한국인들만 앉아 있는 그런 사회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한국어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은 외국인들을 많이 많이 접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제 주변에 그런 직업을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면 외국인들의 존재를 잘 몰라요. 그냥 간혹 가다가 뭐 해운대에 있는 한두 명의 외국인 있지 않냐 그런 개념이지, 일상생활이 혹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많은 학생들은 한국인입니다. 국적이 여러분들의 자식과 함께 똑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라오는데, 언어가 조금 모자라서 출생지가 한국이 아닌 학생들도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사회를 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것은 찬성과 반대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일어난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봤을 때, 노동시장의 구조를 봤을 때, 다문화 사회의 진입은 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올해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미 한국인인데 외모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싸울 때 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하면 내 나라는 한국인데, 그런 학생들의 울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는 혹은 저는 모를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계속 쭉 살아왔기 때문에 차별 당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물론 조금 제가 뚱뚱하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나 잘 모르겠지만, 그런 차별에 대한 느낌은 잘 모르는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싸울 때는 가장 비열한, 졸렬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의 일화가, 제가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학생부에 있었거든요. 학생부에 있으면은 거의 뭐 형사입니다. 모든 학생들의 싸움 관련해서는, 특히나 남학생들 많이 싸우는데, 글쎄요, 뭐 싸우는 거야 뭐큰 잘못은 뭐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싸울 때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중국 분이셨고 말을 할때 어느 정도 한국어는 하지만 원어민처럼 이야기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싸웠는데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저 자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이제 말리다가 안 되니까 학생으로 보낸 것인데,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중국인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 학생은 한국인이에요. 국적상 모든 게 officially 공식적으로 한국인인데, 어머니의 나라를 모욕하는 단어를 쓰면서 학생들과 싸우게 되면, 그죠. 그 상실감 혹은 그 모욕감을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인으로만 자라왔으니까. 그 학생이 결국에는 자퇴를 하고 대안학교로 갔거든요. 하지만 그 학생은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갈 거예요. 중국어 해라 해도 잘 못합니다, 이제. 뭐 중국어로 잘하면은 뭐 중국어로 귀화를 하던가 하겠지만, 한국에서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울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울분이 잘 치유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미 상처가 난 데서 한국 사회가 소금만 뿌려버리면 그 학생은 폭탄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다문화 사회, 다문화라는 자체가 핵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클리어 핵. 핵은 잘 사용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돼서 우리에게 질 좋은 전기를 값싸게 제공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핵폭탄이 되는 겁니다. 핵폭탄. 저는 그래서 외국인 이민자들을 만날 때 어느 나라나 가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한국인이 있으면 나쁜 한국인이 있는 것처럼 모든 한국인은 좋을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나쁜 한국인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듣게 되면은 아,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언어 선생님이지만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 잘하게 돼요. 하지만 그들의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자식들이 봤을 때 그런 자식들은 이미 내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질까? 너무 걱정이에요. 이런 게 프랑스 같은 경우가 테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테러 대 무슬림. 무슬림에 대해서도 저는 뭐 이렇다는 입장을 제가 표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그들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인인데 그런 한국인들이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핍박받게 된다면 언젠가 그들의 울분이 폭발, 파편이 되는데 그 파편에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다문화, 특히나 이주 노동자들, 형님들 만나게 되면은 아 제가 속마음은 그거예요. 제발 폭발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폭발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개념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면 아 그죠 어릴 때 차라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오면 금방금방 한국어 가르쳐서 잘 키워나가면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이럴 때 와버리면 참 애매합니다. 언어라는 게 어느 정도 그들의 모국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안 늘어요.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나는 내가 잘뭐 중국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끌려와서 중국어도 쓰지 말라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죠. 하지만 그들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해야 되고 잘 그들이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내 가족과 내 자식이 받는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발 저의 걱정이 기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무슬림들에 대한 태화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남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걱정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저는 한국어 교원 절대로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3년, 4년 정도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한국어 교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응집하기는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대 보험 의무 가입이라는 제도조차도 저는 아직도 당연히 최소한의 직업이라면 이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어 교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적당히 8시수 정도만 하고 4시수 정도만 하고 나머지 내일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하나의 목소리로 응집해서 나가기는 힘들겠구나.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산하, 교육부의 통제를 받지만 한국어 교육은 대학 기관을 위주로 해왔잖아요. 그런 대학 기관들은 고등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산하가 아닙니다. 그들을 이렇게 컨트롤해줄 타워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힘들지 않을까.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영전강이라 그러죠. 영어 전담 강사나 이제 스강, 스포츠 강사 같은 경우는 교육부 앞에서 다양한 그들의 시위, 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시위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처우 개선을 할수 있지만 한국어 교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 가서 시위를 할 대상도 아닐 뿐더러 한국어 교원 안에서도 그렇게 다양한 이견이 있으니까 아,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이제 최근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한다 그러는데 물론 그런 외부 확산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내부, 한국 내에 한국어 교원들의 처우 개선을 먼저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저도 지금 이제 새롭게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다고 해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 그러잖아요. 저도 분명히 아마 첫 한국어 수업을 할 때는 참 막막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잘 모르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회사는 신입부터 이제 경력직이 될 때까지 한 명의 선임이 붙어서 끝까지 케어를 해준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 전문직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 대신 책임도 너가 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도 처음엔 되게 막막했을 겁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올챙이 한 분을 모셔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갓 석사를 졸업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학력은 더 위죠. 저는 아직까지 석사 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그분은 석사 학위는 취득했지만 한국어 교육 경험은 전무한 새내기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이런 올챙이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이제 한국어 교원으로서 느꼈던 감정에 대한 이야기였고 물론 저라는 사람도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이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매사에 특이하게 보려고 하고 남들과는 다르게 조금 이상하게 보려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 발언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 영상은 실제 올챙이 한 마리 갓 새내기 한국어 교원을 데리고 와서 그분이 궁금해하는 생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생각해서는 잘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한국어 수업 어떻게 해야 될지인데 예를 들어 뭐 동사는 어떻게 가르칠지 제가 영어 배울 때 참 힘들었던 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게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혹시나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올챙이 한 분을 데리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고요. 여기까지 구요 아니고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하거나 더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것 혹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꼭 반드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